제출하는 건 번거롭죠. 그러니까 간단하게 보내주고 통지만 해주면 국민들은 바로 A 절차가 간편해지는 거죠. 거기에 되겠다. 이송비 통지. 자, 그다음에 B2번. 협의하는 게 아니라 각 상급행정청 간의 협의죠. 그러면 이걸 생각해보자. 대책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뭐야? 전 공무원들이 다 나서가지고 사전에 통지하는 거죠. 바로 불이익 처분하는 게 아니라 국민한테 사전 통지하는 거야. 너 이런 이런